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가임기에만 만날 수 있다는 판다 커플인 만큼 짝짓기 활동에 필요한 하체 근력을 키워 필요하죠. 황금 같은 가임기간을 놓치지 않고 서로의 찬스를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자, 이를 위해선 체중관리와 함께 운동이 필수. 하나 놀고 먹는 데만 일가견이 있는 녀석이 할 수 있을까? 우려와 달리 날쌘 걸음으로 사육사를 쫓기 시작하는 로바오. 생각보다 빠른데요, 오늘? 로바오. 반대로. 이야, 사육사 구령이 맞죠? 하나, 둘. 오, 근데 점점 발걸음이 무겁다 했더니 내 이럴 줄 알았다. 안 해. 빨리 지치는구나. 이미 체력 방전, 의지마저 상실한 러바오를 움직일 단 하나의 방법. 바로 좋아하는 간식으로 녀석을 낚아볼 생각인데. 러바오. 오, 예상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나타난 러바오. 쭉쭉 일어나야 돼. 먹고는 싶은데 애써 손을 뻗어봐도 닿진 않고. 야, 사과 하나 따먹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별따기야. 어떡해, 신경질나. 낮춰봐 좀. 아따. 뒷다리에 힘빡 주고. 옳지. 어머, 뭐냐 이 몸개그는. 봐봐, 자꾸 일어나야 돼, 두 발로. 과연 로바오 좀 전에 치욕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짝짓기를 하다가 주저앉은 건 안 될까요? 아깝다. 오, 일어났어. 그때 로바오가 일어섰다. 비장한 각오와 함께 우뚝 선 로바오. 우와, 의지. 오직 사과를 향한 집념 하나로 혼신의 힘을 다한 끝에 나이스 캐치. 옳지, 잘했어. 자신감을 찾은 로바오, 사과 낚시에 열을 올리는데 이대로만 쭉 노력하면 뭐 하체 근력도 문제 없겠다. 아, 남자는 하체야, 하체! 그렇다면 아이바오한테는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 오, 이 수제 대나무공을 준비한 이유가 있을 터. 특히 암컷들은 출산을 하게 되면 아기를 잘 돌봐야 되는데 뭔가 끌어안고 아기를 돌보는 듯한 그런 느낌의 어떤 훈련, 그리고 연습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엄마 예행 연습인 셈. 워낙 작게 태어나는 새끼 판다는 어미가 조심해서 돌보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때문에 새끼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출산 전에 미리 새끼를 품에 안아보고 돌보는 연습이 꼭 필요하다고. 자, 우리 아이바오 역시 아기 판다 다루는 방법을 자연스레 익힐 수 있도록 요 대나무 공을 준비한 것. 와, 과연 아이바오는 이 대나무 공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평소처럼 대나무를 먹기 위해 평상에 오르는 아이바오. 그런데 낯선 대나무 공을 보자. 오호, 냅다 가슴팍에 떡하니 끌어안는다. 이야,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신기하네. 대나무 공을 새끼 마냥 품에 안고 이리저리 굴리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한데. 허허, 참.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에 호기심이 생긴 거라기에는 공을 다루는 손길이 신중하기만 하고. 어이구, 어이구, 실수로 공이 떨어지자 아주 황급히 몸을 날리는 녀석. 얼른 품에 안아 끼고 도는 모습이, 야, 얘 진짜 엄마 같다. 응? 그저 예민한 줄만 알았던 아이바오한테 이런 다정한 모습이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 아유, 기분 좋아졌어. 아주 신이 났네, 신이 났어. 아유,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아이고 참, 이런 모습이라면 제 새끼를 잘 보살피는 건 물론 좋은 엄마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벌써부터 팍팍 든다. 응?